시어머니 눈에 그렇게 보였다면 그렇겠지요. 자식한테는 눈이 먼다더니 정말 죄송합니다. 잘 타이르겠습니다. 미수가 머리가 나쁜 애가 아니니까 잘 타이르면 알아듣겠지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엄마 잘해. 힘들어도 참고 오죽하면 시집살이 고추보다 맵다는 말이 있어. 사부인 이상하게 생각하시겠다. 어서 들어가. 엄마 얘가 왜 이래? 네가 애기야? 어서 들어가. 어서 들어가. 어서. 제가 몰랐던 생모 이야기며 파혼을 한 이유며 저에게는 딴 세상 얘기 같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. 미수가 시집을 오고 우리 집이 계속 시끄럽습니다. 현우는 지금까지 그런 법이 없었는데 지쳐 역성 드느라 말대꾸까지 해요. 이러다 아들하고 의상하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. 할아버지. 아빠랑 서영이 아줌마랑 결혼할 거예요? 그럴 모양이다. 왜? 미수 이모랑 아빠랑 결혼할 때는 준이랑 셋이 살려고 했어요. 그런데? 서영이 아줌마랑 결혼해도 셋이 살아요? 아들이 아빠랑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물어봐? 저는 왕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. 왜?